국민 여러분, 또 정치인 여러분,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생이 그렇고 정치권이 그렇고 한반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나라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낮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훨씬 자주적이고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제한도 있습니다. 갈등은 첨예화되고 국민 통합은 갈수록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무리해야 할 국가 지도력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불행스럽고 유감천만입니다. 오늘 이 난국을 어찌 해야 할까?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숙고해 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엄혹한 시기 인권 민주화 남북 화해를 위해 함께 해왔던 동지들입니다.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일선 활동을 못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또 정치권에 또 시민사회에 진중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길지 않게 그러나 깊은 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당축 개헌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우리 민주공화국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언제나 진실 보도를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그 무능과 사리사욕으로 폭증을 거듭해왔고요. 그 일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기 전에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지만 법제도적 규범과 정치권의 상황,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 변화 요구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한 방도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으나 법리적 논쟁으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신속히 매듭짓는 방안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면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의지로 심판한다는 원칙, 즉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호소하며 정치권에서도 공론을 모아 하루빨리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과정에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비상한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9월 20일자 국민들에 대한 시국선언에서 우리들이 논의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9월 20일자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문 맨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